니들 뭐하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 안 누른 사람 다 보여요. 보입니다. 와, 근데 형님, 저는 뭐 형이랑 많이 해보고 이제 언급해도 되잖아. 버루 형. 아, 예, 뭐. 버루 형이랑도 해봤는데, 와, 이렇게 패시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방금은. 아, 진짜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 오늘 아니, 진짜 나 오늘 시킨다는 많이 들어갈 거야. 진짜. 아, 뭐라는 줄 아냐? 몰라, 요즘 이제 은근슬쩍 또 쓰레기 연락해. 어, 누구 친구야, 고맙대. 그래갖고, 아우, 그래도 너 덕분인지. 어, 요즘 되게 힘들었는데, 어저께 뭐 그냥 감성팔이 갖고 항상 뭐, 그런 별풍선 2만. 와, 별풍자랑해, 이 새끼가. 어? 아, 그 시절, 와, 옛날에 맞짱 까졌을 때 시절 보스 나오거라 해.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청자를 그냥 완전 개돼지라는 거야. 아, 형님, 어디 있어요? 아, 일단은, 예. 일단은, 아, 아이. 어, 악수 세게. 악수 세게 했어요, 양쪽. 아, 예. 아니, 형님, 네. 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돼. 아니, 대가리는 또 왜 그러세요? 아, 이건 이제, 그, 거제의 제왕이, 이제, 거달프. 아, 드립바, 썩었어. 아, 근데 이제, 거제의 제왕? 간제의 제왕, 그니까. 간달프 따라한 거야. 나 진짜 불안치고 레골라스 나왔는데 얼음 풀었어, 진짜.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근데, 호기심은 나요. 아, 근데 나는 형님과 형님의 전통은 몰라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역사가? 아유,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진짜로? 약간 철무가 나를 키워준 것처럼 약간 형이 이렇게 어려운. 아, 제일 큰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정보대사 번지 거예요. 내가 원래 강남에서 맨날 헌팅하고 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자의 한 명의 지순이가 있었어. 네. 강남에서 바로 택시 타갖고 나 고대방송 혼자 보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결국 사장이 났지. 아니 근데 이게 그... 아니 근데 형님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뭔가요? 뭐예요? 아니 뭐 스노우보드 뭐 그 강좌 하는데 뭐 그게 시원이한테 쪽지 보낸 거. 예? 와. 네? 그런 흔소리가 있던데?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아, 네. 아, 전 짜비 보내도 안 돼. 네. 아, 그치. 그거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뭐, 어저께, 그, 따로가 막 여기저기다 쫓지 막 보낼 때 막 섞어봤을 거예요. 신고래, 아무튼. 네. 제 여자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 네? 제 여자들은. 아니, 근데 그 무슨 뭐, 기쁜 줍니까? 아! 이렇게 뭐, 제 여자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아, 그러니까 가족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야지. 아니, 거기서 기쁨조가 왜 나옵니까? 아, 이거 아직 이거. 진정을 취급해버리네. 그러니까. 아. 갑자기 저기, 자기 근데 가족을. 아니, 근데 이거 하잖아. 말, 이런, 우리 이런 자리에서 실수하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황소장님, 오늘 막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형님 방송 그 나락 깨끗한 게, 보호체 아닙니까? 예? 아, 뭐야. 거순이었어? 어우, 거순, 부회장까지 가고, 이제 뭐하고. 와, 나 이건 나 이거 처음 알았네? 그때, 아무튼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응? 맞잖아요. 예. 아, 진짜로? 사건의 주인자야? 중간에 여왕 벌 하나 끼면은. 그러니까. 또 이게 딱 그렇게 돼. 아, 그리고, 와, 큰일 났어. 큰일 날 뻔했네. 와. 뭐? 왜? 어? 뭐야, 이거? 와. 혼자 왜 갑자기 술을. 와. 아, 근데 솔직히, 맨정신으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술집에 좀 시원하게. 어, 이 새끼 봐라. 근데 눈빛에 힘주네? 아니, 아닙니다, 형님. 와, 이거 아니 뭐 술 이렇게 먹고 의학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안 되겠다. 존나 열받는다. 네? 와. 아, 이건 여러분들 그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뺨따고 한 대 때렸어. 더 때려! 그치 그치. 자기가 막 스스로 때리면서 그러니까. 더 때려! 그러니까. 어우 괜히 그런 식으로 뭔가 느낌이 좀 약간 그러네. 또 채팅 본다. 또 채팅 봐. 또 와, 누구 한명 걸어 뭐 존나 노잼이네 하니까 그거 바로 또 올리는 거 봐. 와. 그때 먹은 게 아니고. 예.
아니 근데 거루도 원래 아 진짜 우리 솔직히 그 뭐 아무리 뭐 돈이 가게고 누가 계시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눈치 안 보잖아 방송에서. 아 그렇지 굳이 볼 필요 없지. 아니 이혼한 다음에 왜 또 다시 사이 좋아 보이네? 아 한 번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 예. 바람 타 걸렸다며. 형님. 예, 그거 맞죠. 아,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진짜 개새끼인 게 뭔지 알아? 뭐, 더 바람 타 걸렸대. 그니까, 근데도 떳떳하게, 아, 형님한테 인사하라고. 아! 어? 와, 그렇게 방송을 한번 해봐. 그럼 당신 그래, 대통령 돼. 맞죠. 맞지? 와, 뭐야. 프라이급이네. 진짜 그러니까 나도 현장에서 걸린 현장. 그렇지. 나도 참아 그렇게. 야, 그 대통령이다. 그걸 방송으로 하면은 진짜, 와. 한 번 또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던지. 어? 어? 어, 벌써 왔어? 아, 패션바, 씨. 아. 어, 그래도 이 형은 다르네. 그래, 그래. 와, 그래. 아빠, 아들이 낫다, 아기보다. 와. 시작부터 이렇게 준비해왔구만. 어. 응? 이 형 거? 사람이 보는 거. 뭐야? 아니 방송 때는 이제 방송관에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욕을 하든 뭐 반말을 하든 뭐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데 아 짧게 좀 해! 아, 저 형님은 반성어지면 욕합니다 저한테. 어? 예. 어? 어? 근데 제가 그 거박이를 났을 때 술 먹고 아니 너무 이제 귀에서 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씨발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 아 씨발 한번? 어 씨발 아 그 정도 한번 할 수 있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인마. 예? 아니 그거 갖다가 지금 이렇게 네, 아직까지도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예?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뭐 그냥 뭐 받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니까 사과를 많이 드렸어요. 아, 맞지? 아니 방금 네. 아니 지코 형은 이렇게 해서 광호 형이 씨발 새끼야. 아니 그래. 어 고성아. 예. 통 잠갔어 오늘? 납경이들 어디 갔어? 아하 그러게 이제 아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그치. 그래. 형은 뭐 지코도 자도 안 그래요. 그것만 아니 씹새끼가 이거. 예? 난 너를 원래 사람으로 안 봐. 어? 진짜. 어? 아니 근데 그 소리 있던데? 약간 둘 사이에 예전에 방송 없을 때 철환이가 한번 때렸다고. 네? 험피를? 어. 아 진짜 그거 사실이야? 나 궁금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아니 이제 무릎이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었죠. 10분만. 더 아작날 뻔했네. 이렇게. 아 진짜 그 정도까지? 와. 이 새끼 양아치네. 아, 근데 때리진 않았습니다. 아, 때리진 않고. 그때 유명했던 쿠니형 세아 같이 있는 방송에서 그때 한번 또 크게 한번 거영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아하고 채군이 있었는데 인사를 세아 채군한테 했는데 나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빡친 거야. 아, 너 생각을 해봐. 너 같은 너한테 인사도 하겠냐? 어? 눈도 마주치기 싫어, 원래 사람 입장이면은. 응? 아, 인사를 안 해서 날라채기. 아. 아, 근데 형 누구랑 카톡을 해? 왜? 존나. 왜? 누구예요? 아이, 또, 뭐 남자끼리 있으면 칙칙할까봐 미리 대기시켜줘. 오? 오? 안녕하세요. 어디서 봤지 본 듯한. 그 얼마 전에 저 댓글 와서 이제 지코 형. 아, 그때, 아, 그 친구구나, 연도.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새롭네. 어때? 저 형님 머리 색깔? 아, 진짜 솔직히 평가해줘. 나이 43이야. 아, 용띠. 양아치. 아, 맞아. 양아치지. 아, 동네 양아치요? 이 새끼는 지금 옛날 쌍팔년도 같았으면은 VF 타고 뒤에 가스 배달해야 돼. 나 진짜 쇼바 존나 올려서. 딱 어울려, 딱. 아니, 근데 얘 딱, 보상아, 옆모습 보고 딱 정면 얼굴을 딱 봐봐. 나는 얘가 왜 끌리는 줄 알아? 어? 왜요, 왜요? 미소 어렸을 때랑. 꼭 닮았어. 그 지점에 하나 얼굴 있지. 그러니까 나도 좋더라. 어쩐지. 나도 그분 생각나니까. 아, 그치. 아니, 저 첫사랑 이름이 지은이거든요. 예, 첫사랑 있거든. 아, 그분이 미소예요? 걔 별명이 미소였지. 아, 미소가 이뻐서. 미소가 이뻐가지고. 미소가 이뻐서. 아유, 왔네요. 예, 예. 형님. 보겠습니다. 누구시지? 네.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보신 남자? 아, 신입이세요? 네. BJ명이 누구? 저는 은조라고 합니다. 아, 은조씨.
안주는 뭐 시켰어? 그 마른 안주랑 연어랑 과일 치즈. 연어 여성분들이 연어 좋아해. 예. 아, 마른 적게는 광어 좋아할 것 같은데? 예. 광어야? 어. 광어 좋아하죠. 아, 광어. 광어 좋죠. 예. 광어는? 썩어요? 어, 아니야, 그냥. 어, 아니, 제, 아니 어, 광어가 썩으면 안 돼. 아직도 짭 신고 다녀? 아, 심하 걸어, 이 새끼. 그런 시간에 스벤드 청룡 태그. 예? 예? 거루야, 거루야! 스벤은 아니지. 어? 거루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브랜드가 그게 있지. 스벤은 뭐? 아니죠. 거르지오 알마니. 아, 저르지오. 그, 머리. 아니 머리 아니 미안 어 뭐라 크로마치네 모자도 아니 근데 오빠 되게 성격 좋잖아요. 너 진짜 예 잘 챙겨주고 너 진짜 예 성격 진짜 잘 챙겨주지. 아직 못 봤죠 도대체 보는데. 아 아니 한마디만 할게. 네. 유튜브 커맨드 치고 검색해. 왜 그래? 똑똑하라고. 네이버가 확실합니다. 이따가 치면은 커맨드 짓고 영상밖에 안 나. 역시. 어, 와. 거론 아주 좋아. 야. 아유, 편한 댓글 위해서. 앞으로! 어. 강남역 이쪽, 어, 골목은 거루고. 거루전 인정. 아, 거루전이야.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앞으로 내 방송에서 거맨까지는 인정할게. 와, 뭐야! 와우! 우와, 저 진짜, 와! 거맨까지는 인정할게.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일절만에! 야, 와! 어, 알았어. 와! 그려. 아니, 말이야? 오빠 말하는 갈대잖아. 어? 너무 어. 막 흔들리지. 네 안에 나를. 어, 알지. 어. 아. 그 갈대를 확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하지. 한 번만 보여줘, 한 번만. 네. 한 번만. 내가 좋다. 보여줘. 아, 또 간다, 택배 가. 아, 루파! 올라가다가 루파 감성 또 나왔네. 거쪽 감성 간다. 아, 거쪽 감성 또 뭐야. 거쪽 감성. 아, 있어요. 그 어린이들 유린해가지고 그냥. 아! 막 그냥 어 여기 뭐 체코야 어디요? 아 그냥 어린이들 막 유인해가지고 아 20대? 어 20대들 초반에는 유인해가지고 막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그냥 촉감성 이랬어. 와 씨발 와 앉아 가리잖아. 앉아 아이 치 몇이야? 와 형님 두 배입니다. 와, 이 씨발 이야 리명훈이야 뭐여? 와, 그냥 거승지야 거승지. 아, 씨. 1년 7개월이야 오빠? 근데 광호야, 너 취했어? 어? 새끼 취했어 술 존나. 자, 채팅창에서 너 취했다고 방송하다 놨는데. 술 존나 못 먹어. 광호야. 와, 새끼 방송이네. 여자 진짜 개죠. 막 몇 시야? 아, 3시대. 아, 방송이. 내 방송이잖아. 막장 방송 여러분들 막장 하고 뭐 방송할게요. 아 왜 이러시나? 아 그만해. 아 잘했어 오빠. 아니 방송 켜져 있잖아. 광호야 아직은. 아직은 나는 그럴... 뭐 아직은이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은 그런 식이 아니잖아 광호야. 그렇지? 무서? 아, 잠깐만. 제발 방송하지 마. 네네. 무서운 바다와. 어? 아! 방종해! 왜? 빨리 방종해! 시끄러워! 이 새끼 아, 뭐야? 왜? 이 새끼 미쳤네! 방종해! 10월에 뭐 개빈날 원척에서 리를 털 투파에 바이웨이 유너대로 맥키세 풀영상은 이쪽! 다른 하이라이트는 이쪽! 에서 확인하세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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